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담인의 훈입니다. 얼음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저희들에게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마다 댓글을 달았었는데 영상이 바뀔 때마다 질문이 반복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으로부터 질문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영상들마다 댓글에 자주 오던 질문들까지 합해서 저희가 오늘 다양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와, 짱 많다. 질문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질문은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다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허. 질문은 크게 두 가지를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두 사람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후타민 채널에 관한 질문들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상을 대신해서 커뮤니티 탭에다가 이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몇몇 질문은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추천해 주신 분들도 많았는데 아마 오늘 답변은 없을 겁니다. 왜? 왜냐하면 그 질문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영상 소재로 활용될 거니까요. 아, 그래요? 앞으로 우리 훈타민 채널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답변들을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들 훈타민의 멋진 영상 소재로 보답해 드릴 겁니다. 나도 몰랐어. 이제 저희 두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훈과 호름이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무엇이야? 이게 뭐 커플이냐, 남매냐, 아니면 두 사람은 뭐 친척 관계냐.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질문은 아빠와 딸이냐고 묻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내가 그렇게 늙어 보여요? 머리를 이상하게 가니까 그렇지. 아빠처럼 까잖아요. 저희는 오빠 동생입니다. 친남매는 아니고요.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게임 클랜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고름이는 친구 따라서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고름이에게 제가 타로를 한번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고름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지 진로를 고민할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훈타민 팀에 합류를 해라. 그래서 처음에 편집자 직원으로 합류를 했었는데 3개월 뒤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호주로 가버렸어.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서 고름이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또 고름이는 직업을 찾고 있었죠. 그냥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지금 2년이 넘게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이입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사장과 직원의 관계인데 사적으로는 친한 오빠와 동생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났는지까지 대답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훈과 꼬름이 이제 우리 두 사람 몇 살이고 생일이 언제냐라고 하는데 저는 38살입니다. 저는 28살이죠. 그건 한국 나이고 아 마크바는 26. 그래서 38세, 26세. 그리고 생일은? 생일은 저는 2월 12일에 태어났어요. 저는 7월 16일입니다. 비록 제 생일은 지나갔지만 꼬름이 생일 때는 선물 많이 보내주세요. 싫었어요. 생일 잘 안 챙겨서. 하지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게 받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지 얼마나 되었냐? 저는 어릴 때 아마 5살 때였던 것 같은데 이제 백과사전을 보면서 전 세계의 지리, 자원 매장량, 무역 규모, 산업 분포 이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각국을 알다 보니까 그런 역사, 문화, 뭐 인종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게 됐고 그냥 제 운명인 것 같아요. 어떤 점을 보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저는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뭐 한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일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훈타민 채널을 통해서 이런 국제적인 일들을 하니까 이게 역시 운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다. 너는 외국에 대해서 관심을?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싫어서 처음에 아일랜드 교육을 동경? 하여튼 그거를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다른 나라들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문제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정말 뭐 동기가 좀 다양하네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이 우리 채널을 아는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건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유튜브나 또는 실시간 방송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지금도 좀 그렇지만 뭐 그다지 좋진 않았고요. 심지어는 누군가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 그러면 너 백수야? 뭐 그럴 때도 있었어요. 지금 혼타민 채널은 이제 구독자가 24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제 뭐 가족들도 조금씩 알기 시작하고 주변 친구들도 알기 시작하면서 너는 성공적인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하죠. 저는 다 알긴 아는데 사실 잘 안 봅니다. 우리 혼타민 채널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한국인 시청자도 거의 없고 그래서 사실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좀 더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야 주변으로부터 더 인정을 받을 거고 특히 아시아권의 경우에는 보수적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또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인정받으려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나가야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K-POP 걸그룹들은요? K-POP 걸그룹들은 다 좋아해요. 저는 안 가리고 있습니다. 여돌이 나오면 여돌 거 듣고 남돌이 나오면 남돌 거를 들어요. 뭐 방탄소년단, 엑소, 뭐 세븐틴 뭐 되게 여러 가수를 듣는데 좋아하는 K-POP 그룹은 있죠. JBJ95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JBJ95입니다. 저는 뭐 다들 좋아하지만 딱히 뭐 특정한 그룹을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보통은 저 노래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어느 도시에 살고 있어? 서울! 예아! Yeah. 둘 다 서울에 살고 있어요. 너무 간단한 답변이네요.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꼬르미 싱글이야? 예스! Yes. 이걸 왜 물어? 아니 뭐 꼬르미한테 고백할 거야? 요즘 연애가 지쳐서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꾸러미한테 관심 있으시다면 선물을 보내세요. 그런 거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유튜브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회사 차원에서 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회사 일 외에도 또 정치인으로서도 활동하고 있고 또 사회단체 장으로도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역할 간에 좀 충돌이 좀 생기죠. 이제 우리 혼타민에 출연했을 때 안녕하세요 혼타민의 혼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 녀석이 저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좀 역할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 키우는 게 좋아? 동물 키우는 게 좋아? 저는 아이예요. 뭐 저는 사실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도 없는데 아이도 말을 안 듣잖아. 근데 동물하고 어떻게 소통해? 아 동물은 힘들어. 왜 소통을 못하니까 저는 동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밥은 동물 키우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이 같은 거는 그냥 보기는 참 좋은데 이제 커갈 때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춘기 들었을 때 애들을 내가 어떻게 케어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동물 키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저희 두 사람에 대한 질문들은 이렇게 나왔었고요. 이번에는 혼타민 채널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네요. 질문들이 점점 재밌어지기 시작하는데 브라질 최고의 음식은 무엇이었나? 브라우징냐? 브라우징냐?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너는 브라징냐를 좋아하잖아. 그쵸, 저 브라징냐 좋아하잖아. 브라징냐 가서 브라징냐 먹어. 브라징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가장 재밌었던 뮤직비디오가 무엇이냐인데 에디스의 얼굴. 에디스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뮤직비디오는 두 개인데요. 이제 BGA의 똥 싸야 돼. 하여튼 나는 똥을 왜 싸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니타의 시모나인데요. 마르마. 사실 이 두 뮤직비디오를 제가 가장 인상 깊은 이유는 이제 BGA의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훈타민 채널이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모낭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브라질 구독자분들을 포함해서 외국인 구독자분들이 크게 증가를 해서 지금 현재 혼타민 채널이 되기까지 그 두 가지 뮤직비디오가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이게 구독자, 조회수, 댓글 여기서 합격을 하는 한마디 나봉! 재밌었던 뮤직비디오 내용만 보자면 그때 제가 왜 남자는 옷 벗는 거 없냐고 뮤직비디오 추천해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브라질 사람이 추천해줬잖아요. 그때가
터키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거. 맨날 이렇게 트래킹 하는 모습만 보다가. 엠나카라도만의 제박시즈 신나마도 정말 기억에 남고요. 그 영상 덕분에 또 터키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이 방문해 주셨는데, 이거 얘기가 점점 길어질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는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나 선호하는 국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뭐 모든 국가를 다 좋아해요. 정확히는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을 다 좋아하죠. 음악 스타일이라면 저는 힙합, 댄스, 디스코, 테크노 정말 좋아하죠. 저는 요즘에는 이제 트로피컬 하우스라고 그런 장르를 좀 많이 듣는 것 같고, 원래는 좀 밴드 음악을 들을 것 같아요. 기타 소리를 굉장히 좋아해서. 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방문하고 싶은 라틴 국가는 무엇인가? 멕시코. 저번에 그 멕시코 뮤직비디오 있었잖아요. 멕시코의 나피엘? 네, 그거 보고 나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멕시코도 가고 싶고,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다 좋아요. 일 때려치고 세계 여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 브라질을 제일 먼저 가고 싶어요. 진짜. 근데 사실 브라질을 가게 되면 거의 한국에서는 지구 반대편이란 말이야. 그래서 집값이 엄청나겠다. 가는데도 시간이 엄청 소요되겠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에게 돈이 생긴다면 브라질을 갈 때 다른 나라들도 같이 여행을 하고 싶어요. 아, 그냥 이렇게 걸쳐가면서. 그게 세계 여행이지. 너무 좋을 것 같아.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인디아를 인두로 발음하냐? 이제 제가 인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인디아는 영어식 표현이고요. 이제 인디아를 한국어로 발음할 때 인도라고 합니다. 아, 인도. 인도라고 저희가 발음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인도 하는데, 어떤 분이 그게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왜 인두라고 자꾸 발음하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제 헤드폰 스플리터를 안 쓰느냐? 이제 저희가 헤드폰 하나로, 저희가 두 사람이 쓰잖아요. 저희가 헤드폰 스플리터가 있어요. 그리고 헤드폰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자 헤드폰을 쓰게 되면 음악은 들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귀로는 헤드폰을 사용하고 다른 귀는 열어두고 저희가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뭐 특정한 질문이 아니라 계속 이제 많은 질문인데요. 왜 내 뮤직비디오 요청을 안 들어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혼타민 채널에 구독자도 많고 시청자도 많고, 그러나 1년은 365일이고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게 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댓글이 뒤로 밀리면은 저희가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또 많이 요청된 뮤직비디오를 먼저 보려기 때문에 또 이렇게 모든 뮤직비디오 요청들을 들어드리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가급적 여러분들의 요청을 많이 들어드리고 또 가급적 다양한 나라의 뮤직비디오를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영어로 말하지 않냐? 따흐흐. 저는 영어로 할 수 있어요. Actually, I can speak English in Fundament Channel and just including our so many materials, including food, experience, news videos, and just I can communicate with you guys. But because why we don't speak English on Fundament Channel is 아, 영어 들으니까 배고파졌어. 호르미는 호주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근데? 아니, 내 변명을 들어봐야 되는 게 한국은 한국어를 써요. 근데 호주 갔다 와서 영어를 내가 이렇게 뭐 할 줄 알았으면은 영어로 스피킹을 했겠지. 거기서도 못했으니까 여기서도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영어 하는 사람들 내가 똑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데 어떻게 내가 영어가 됩니까? 내가 토일렛 이러면 화장실 안 내주고 이러면 어떻게 영어가 되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훈타민 채널에서 영어로 말하는 방송을 할 계획도 있는데 제가 영어 공부를 할게요. 호주에서 갔던 것처럼 영어 공부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자,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영상 마지막에 항상 꼬르미가 코덕코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코덕코덕이 무슨 뜻이냐고? 코덕코덕. 다시 한번 해봐.
네가 얘기해봐. 구덕구덕이 코덕구덕처럼 들려. 구덕구덕. 아 이제 구덕은 이제 한국어로 subscription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뽀들뽀름이가 마지막 영상 마지막에 구덕구덕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훈타민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꼬꼬름이가 마지막에 인사로 구독구독. 근데 코덕코덕. 아 근데 코덕코덕 너무 귀엽다. 내 발음이 문제인 거야. 내가 입이 작아서 발음이 좀 세요. 이렇게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이제 또 여러분들께서 또 제안해 주셨거나 또는 질문해 주셨던 내용들 중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몇 달 동안 훈타민 채널에서 정말 재밌는 영상 소재로도 만들 겁니다. 그래서 훈타민 채널 또 계속 즐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탭에다가 답변도 드리겠지만 이제 뭐 브라질, 터키, 멕시코, 인도 여러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해 줄 계획이 있냐 그런 질문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너 가고 싶어? 근데 왜 못 가? 돈이 없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 브라질 정말 가고 싶고요. 터키도 가고 싶고 만약에 터키를 이제 외국을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만남도 가지고 또 그 나라의 소재들로 또 현지에서 즐거운 영상도 촬영하고 또 의미 있는 활동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사실 이번 2019년 중에 외국을 방문하는 스페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돈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저희 훈타민 채널도 발전하기 위해서 2019년에는 다양한 소재들로 또 여러 가지 영상들로 함께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훈타민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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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요.